예, 이번 시간에는 매입 거래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주식회사 명품 가방에서 판매 목적용 상품을 공급받았으며 대금의 결제는 55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본 거래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를 901번으로 등록하고 회계 처리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입의 과세입니다. 매입의 과세. 매입의 과세는 세금계산서를 받았고요. 그 세금계산서에 부가세가 10%일 때 사용합니다. 즉, 부가세 10%짜리 세금계산서는 매입의 과세로 입력합니다. 자, 거래처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처명 코드 자리에 플러스 키를 누르고요. 등록하고자 하는 거래처 이름을 끝까지 입력합니다. 플러스 키 누를 때 숫자 키패드에 있는 그큰 더하기 표시를 누르는 겁니다. 자, 엔터를 치시고 코드 번호 901번 수정키를 누르고요. 하단에 세금계산서에 있는 모든 사항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전자란에 여 하시고요. 1번 눌러서 붕괴는 혼합을 합니다. 기본값으로 매입은 온재료가 나옵니다. 온재료 상품으로 바꾸시고요. 줄 바꿔서 대변에 보통예금 55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예. 자, 재고자산 매입, 즉 상품이나 온재료를 사오면 외상은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예, 다음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 주식회사 화목으로부터 온재료 공급가액 2,1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작년에 지급한 선급금 50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네, 평범한 문제죠. 예, 매입의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엔터 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3월 3일. 3월 3일이므로 달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상사에서 온재료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가치세 10만원,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자본 아님 받았다. 종이 세금계산서 받았다는 말이죠.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려고 한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입력 설정하시오. 자, 이 문제의 날짜를 보면 3월 3일입니다. 3월 3일이므로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부가가치 메뉴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해당되는 내용이 일기 예정, 즉 날짜를 1월에서 3월로 치시면 1월에서 3월 거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질문은 뭐냐면요, 일기 확정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4, 5, 6, 7 때, 4, 5, 6, 7 때, 4월부터 6월로 이제 치더라도 해당되는 부분이 예정 신고 시에 누락되었다고 그러고요. 그 부분이 4, 5, 6 쳐도 예정 신고 누락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정 신고 누락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력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기 예정, 2기 예정 신고 시에 누락분은 1기 확정, 2기 확정 신고할 때 해당되는 누락분을 예정 신고 누락분 란에다가 반영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해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의 과세였죠? 예. 매입의 과세입니다. 예, 사온 물건은 원재료고요. 예, 100만 원에 10만 원. 그다음에 공급 처명에 한라상사. 전자란에 통과하고 전자분 아니라고 했으니까 분기에는 2번 외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이건 이제 틀린 게 됩니다. 왜 틀린 게 되냐면 이 자료는 1월부터 3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요. 1월부터 3월로 넣기 때문에 즉 일기 예정 신고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자리에 들어왔죠? 10번으로. 예, 이렇게 들어와 버립니다. 근데 지금 출제자가 원하고 있는 거는 이거 예정 신고할 때 누락했으니까 예정 신고서에 지금 집어넣어서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 5, 6 쳤을 때 4, 5, 6 쳤을 때이 자리에 반영되게 하고 싶다는 거, 이 자리에. 즉 7번과 12번, 지금 12번이 되겠죠? 네, 매입의 누락분이니까 매입의 누락분은 12번에 37번 이 자리에 반영되고 하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확정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하고 싶다 이런 겁니다. 이게 날짜를 4월에서 6월 쳤어도 그 데이터가 부가세 신고서 4월부터 6월 쳤어도 그 데이터가 여기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3월 3일에 물건 사온 거래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해당되는 거래를 입력하셨죠. 이 거래를 입력한 다음에 그 거래가 있는 위에 부가세 신고서 위에 그 라인에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상단에 간편집계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예정 누락분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확정 신고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시년월일을 써달라고 되어 있죠. 이거 개시년월일에 4월이라고 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누락이라고 되면서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 자, 매입 쪽에 예정 누락분 12번에 오른쪽에 37번 란에 반영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무 신고 실무시에 부가세 신고시에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험 문제 낸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시 4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로 다시 가서
4번,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운반비로 주식회사 체인지에게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8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세금계산서 자료는 부가가치세를 빼서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가에 걸러야 되므로 88,000원 나누기 1.1 하면 8만원이 나옵니다. 나누기 1.1 하면 부가세 금액을 뺀 공급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나오면 이거 공급대가로 보는데 공급대가 나누기 1.1 하시면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자료는 공급가액 란에 공급가액으로 넣어야 되니까 이 공급가액이 구해지죠. 이 숫자가 복잡하게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운반비구요 품목은 이렇게 8만원 넣어주시고 그러면 8,000원이 됩니다. 전자란에 열을 하시고 분괘 1번 현금이 가장 빠릅니다. 하단에 그 내용 좀 보시죠. 하단의 내용은 이게 운반비고요. 이 운반비가 원재료 매입 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라고 했죠. 원재료는 재고자산이고 재고자산 매입 시에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그 부대비용 이러한 모든 그 재비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개정 과목은 원재료 처리가 돼야 됩니다. 운반비로 바꾸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운반비는 매입 매출 과정에서 당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운임을 부담했을 때 운반비를 사용하는 거죠. 즉, 매입 시에 발생되는 운임은 매입하는 자산으로 처리하고, 매출 시에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부담하는 운임이 있다. 그러면 그때가 운반비로 처리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업무를 위해 제주도에 방문하여 업무용 승용차 998cc를 아주 렌터카에서 3일간 렌트하고 렌트 대금 5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대금은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거 과세고요. 이게 998cc니까 불공이 아닙니다. 자, 개정 과목을 볼까요? 렌트의 개정 과목은 임차료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개정 과목을 사용해야 되므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대표에서 업무용으로 임차료는 판관비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급하지 못한 돈,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한 거는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그 비용이 재고자산과 관련이 없으므로 미지급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4월 6일. 광고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삼정기업에서 4월 1일에 매입한 판촉용 수건에 하자가 있어 반품하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은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자, 반품은 프로그램 사용할 때 음수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처리까지 음수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과세고요. 수건이라고 쓰시고 간단하게 그 세금계산서 받으면 그 음수로 되어 있거든요. 반품은 그래서 음수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회계 처리도 음수로 하시면 되거든요. 미지급금 처리를 위해서 호언합 이렇게 하시고, 자, 광고 선전비에서 차감을 해야 되겠죠? 광고 선전비 대변인 미지급금.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처리를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음수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가액이 음수를 넣으면 하단에 음수로 찍히거든요. 예. 그럼 해당되는 기존에 비용 처리된 것에서 다 차감됩니다. 프로그램 사용 시에는 이 방법을 예, 가장 이 프로그램의 그 설계된 거 구조를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매출 쪽에서도 연습했던 내용이죠. 예. 자, 매입은 매출의 반대로 넣는 겁니다. 4월 7일 기계 장치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주요 부품 교체를 하고 예, 그러면 그 부품 교체 비용은 기계 장치로 처리해야 되겠죠. 내용 연수 연장시켰으니까 자본적 지출에 해당됩니다. 3,3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력하실 때 3천만 원 넣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자료는 공급가액에 공급가액을 넣는 겁니다. 강동상사의 당좌 수표로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차했다. 종이임으로 전자라는 열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기계장치로 처리한다는 거, 내용요소 증가를 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이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는 겁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4월 8일 본사 건물의 감시용 카메라 50대 한 대당 2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주식회사 효성정밀로부터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대금은 미지급하였다. 그 감시용 카메라 있죠? 카메라는 비품으로 처리야.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럼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네요. 학습을 하실 때 수량과 비용이 수량과 단가가 동시에 나오면 그 수량과 단가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현금 100만 원, 나머지 카메라 샀음으로 미지급금 처리해야 되겠죠? 다음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 주식회사 한신바이오로부터 건물을 5천만 원에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회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대금 지급 대신에 보유 중인 자기주식 8천주 한 주당 5천원짜리 전부를 지급하였고 자기주식의 이름은 자기주식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회계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고요. 건물이라고 치시는 거고 5천만 원, 한신바이오 넣어주시고 분기에 혼합을 해야 되겠죠. 예. 하단에 건물로 바꾸고 그럼 대변에 자기주식, 예, 자기주식부터 먼저 써야 돼요. 8천주 곱하기 5천원, 58에 40에서 4천만 원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보통예금을 했다고 그랬죠? 보통예금 부가가치세 보면 부가세 500만 원이죠? 네, 500. 그런데 차대가 안 맞잖아요. 차대가 안 맞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주식 장부가 그 장부가 4천만 원짜리가 현재 시가는 4천만 원 가는 게 아니라 더 비싸게 간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자기주식 처분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즉 자기 주식의 현재 그 시가는 5,000만 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샀을 땐 4,000만 원이었지만 그래서 그 거래가 성립이 되겠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거래 입력해 보겠습니다. 5월 1일입니다.
온재료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감성물산으로부터 로컬 LC, 이거 내국 신용장입니다. 로컬 LC에 의해 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될 온재료 1,000개 단가 3만원짜리를 납품받고 영수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퇴근 결제는 전액 약소금으로 지급하였다. 만기 1년이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에 영세로 입력합니다. 영세로. 예. 우리가 매입한 거래처한테 줘야 될 거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죠. 예. 그래서 그 로컬 LC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수량 단가가 나오면 예,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량 단가가 동시에 나오면 입력을 하십시오. 이게 동시에 안 나오면 입력하지 마시고 공급 가액만 넣으시기 바랍니다. 계산 구조가 수량 단가를 곱해가지고 공급 가액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가세가 있으면 부가세가 나옵니다.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자, 약소금은 지급업무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해당되는 게 온재료이므로. 예. 재고자산 온재료나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업무로 처리하시고요.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어음을 발행해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5월 1일 주식회사 대부로부터 온재료 4,000개 단위당 원가 만원짜리를 매입하고 영수일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차였다. 대금은 주식회사 대부에 대한 대여금 상환기간 2016년 12월 13일과 상기하기로 하였다. 대부에서 대여한 거 있잖아요. 예. 대부에서 대여한 거. 그것과 상기하기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을 보시면, 1년이죠? 예, 1년 이내이므로 2016년 12월 13일이잖아요. 예, 1년 이내이므로 단기 대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량과 단가를 넣어주시고요. 혼합으로 하고 단기 대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금과 상기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예. 자, 그 다음에 3번. 주식회사 동일로부터 온재료 1,000개 단위당 원가 2만원짜리를 매입하고 영수일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차였다. 그래서 똑같은 타입의 문제네요. 예.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대금은 황금은행 기업 구매자금 대출 만기 6개월짜리로 지급하였다. 기업 구매자금 대출로 지급했다는 말은 차입에서 지급했다는 말이에요. 차입에서 지급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기가 6개월 이내이니까 단기 차입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대변에 단기 차입금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차입은 황금은행으로부터 했다고 그랬으니까 하단에 거래처를 황금은행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황금은행에 가서 기업 구매 자금 내 대출을 신청한 것이고, 이 차입금은 우리가 황금은행에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황금은행은 동해한테 돈을 주는 거니까 동해는 돈을 받았고, 우리는 나중에 황금은행에 대출기로 하고, 그 기업 구매 자금 대출 서류를 작성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되는 그 대금 지급은요, 황금은행이거든요. 예. 그래서 황금은행으로 거래처를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입니다. 6월 1일입니다. 당사는 공장의 생산직 사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과 10상자, 1상자당 4만원에 구입하면서 하이리빙으로부터 전자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해당 대금 중 10만원은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계산서를 받았다고 그랬죠?
계산서를 받으며 매입의 면세로 입력합니다. 면세는 부가세가 면제됐으므로 부가세가 안 나옵니다. 전자면 여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직 사원들한테 줄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복리후생비 제조원가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현금은 현금으로 외상은 이게 사과사원 거잖아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마케팅 부서의 업무 관련 서적을 주식회사 화목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 8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그랬죠? 전자계산서를 받았다. 계산서 받으면 면세입니다. 면세. 증명서류를 보고 입력하시는 거예요. 증명서류가 계산서이며 면세를 입력합니다. 서적은 면세죠? 전자란에 열을 하시고, 서적의 이름은 도소인쇄비 이렇게 되죠? 대변의 보통 예금. 80만 원씩 크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일 보겠습니다. 6월 3일. 영업부서에서 매출거래처인 주식회사 대부의 임시주주총회 행사장에 보내기 위해 화환을 면세, 갑을상사에서 17만 원의 현금으로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계산서 받으면 면세입니다. 혹시 가끔씩 이거 계정 과목이 접대비거든요? 불공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불공은 과세 물건을 사고, 이게 면세 물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그 물건이 공제가 안될 때, 그럴 때 불공입니다.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주식회사 쌀쌀 유통으로부터 구내식당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쌀 200만 원어치를 구입하고 종이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자, 종이므로 전자란에 열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대금 결제 중 150만 원은 강동 상사에서 받은 어음을 배수하여 교부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자, 그 배수하여 교부한 거는 이제 받을 어음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를 강동 상사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외상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쌀은 소모품 계정 과목을 이용하기로 하고 의제 매입세액은 무시한다. 쌀의 계정 과목은 소모품으로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면세 물건을 과세로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할 경우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회계 처리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쌀 소모품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바드럼의 강동상사. 그 다음에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6월 5일. 아일랜드로부터 관리 업무용 중고 승용차 계약일 5월 6일 리스 계약 조건이고요. 운용 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리스에는 운용 리스하고 금융 리스가 있는데요. 운용 리스는 이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자, 비용의 이름은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걸로 쓰셔야 되니까 임차료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자, 리스 업자는 면세 사업자거든요. 자, 그래서 전자 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되어 있고, 대금은
다음 달 3일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금액에 올 리스트료가 65만원이라 되어 있으니까 공급가액 65만원 쓰시고 자, 부가세는 면제된 것이므로 안 나옵니다. 예. 전자란에 열을 하시고 혼합 임차료 미지급금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